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지혜로운 경영자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창세기 47장의 이야기 이제 70인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 대목 그때에 요셉이 애굽의 행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는 이 기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실 때에 핵심은 구속사의 줄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과 다시 재회하고 또 자신의 친동생과 재회하고 형들과 다시 재회하면서 이제 기근이 자주 찾아오는 팔레스타인 대신에 이 애굽 땅에 그들을 살도록 합니다 요셉의 후견 아래서 그들이 사는 것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것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에서도 동쪽 편 즉 홍해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시리아 팔레스타인 같은 지역 구분이었는데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우면 굉장히 노른자위 좋은 땅이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북부의 나일강 델타 지역 보다는 동쪽에 있고
애굽 문명과 또 애굽의 중심지에서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경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살기에 좋은 곳,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목자들이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 말씀에 보면 어제와 그제죠. 어제와 그제 묵상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게 목요일 46장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왜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는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작은 클라인피 히어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그 가축들을 키우는 거, 뭐 닭이나 그리고 양이나 그와 같은 가금류 혹은 소 외에 다른 짐승들, 가축들을 말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제일 숭상되는 것은 소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화되어 있기도 하고 대우하는 것은 소예요. 그리고 다른 가축들을 키우는 것은 하층 계급, 또 그들이 좀 멸시하는 계급들. 5일달러로 경제를 운영하는 중동지역에서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3D 직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쿠웨이트 그런 지역에서 현지 그 나라 원주민이 택시 운전을 하는 법은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이집트 사람이 닭을 키운다든지 양을 키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것은 한쪽 지역에 구별을 해놓는 거죠. 넘사벽, 넘어오지 못하는 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셉은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와서 사는데 곧 이집트를 하나님의 은혜로 접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마 그들은 바람 앞에 등불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장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요셉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다스리기 위해서 발탁된 겁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보통 한국은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옛날에 제3공화국 시절에는 좀 길게 갔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명목상의 총리이죠. 그래서 한 뭐 1년, 2년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면 무마용, 국면 전환용 뭐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죠. 내각제가 아니라면, 이집트는 내각제가 아니죠. 바로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총리, 그것도 노예 출신의 이방인 총리, 지극히 이례적인, 그가 과연 얼마나 거기에서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요셉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안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지혜와 혜안이 있어서 자기가 가기도 전에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아들들에게 이미 정보를 입수한 것일까요? 언제라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넘본다든지 행여라도 신분의 상승을 꾀하면서 뭔가 이집트의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받는 이 3D 직종을 그들이 담당하는
3D라고까지 얘기하면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낮추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애굽의 주류에서 본다면 역시 그런 거죠. 편의점 알바를 해서 아무리 수입이 높아도, 택배를 해서 아무리 수입이 높아도 사회의 주류가 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픈데, 그러나 요셉은 지혜롭고 또 그리고 대단히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행여 여러분에게 궁금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고, 바로의 집의 경계를 무심코라도 넘어서지 말 것을 이제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 형들이 이게 승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없을 때에 그 레위가, 예, 디나 때문에, 예, 다이아나 때문에 했던 그 끔찍한 일들 들었을까요? 예, 한번 새는 바가지가 또 새지 않을까요? 그럴 거죠. 예, 죄 아래 있는 인생에게 언제나 어떤 시험과 복병이 올지 모르고, 또 그러한 기질을 잘 아는 요셉은 아마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꿈에라도 경계를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면담을 할 터인데, 면담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소 말고 양이나 다른 것을 치는 목자라고 꼭 그렇게 말을 해서 바로가 혹시 웃고 뒤로 돌아가서 표정이 굳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보죠. 분명히 제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존경하는 대상이라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130년 야곱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를 야곱은 축복하죠. 그리고 그 고센 땅에 그들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에피소드입니다. 애굽 땅에 이제 기근이 계속되면서 곡식을 풀죠. 곡식을 푸는데 그냥 구휼미를 풀고 백성들에게 그냥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 바로의 치세를 강화하고 국가의 중심력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펴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요셉이 잘못한다, 독재 기반을 마련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 특유의 방식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성경 주석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념적인 성경 비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곡식을 다 사 모아놨잖아요. 모아놨고 거둬들였고, 그리고 기근 때 이걸 푸는데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의 현금 자산을 다 국가가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이고, 예, 돈을 다. 그 다음에도 또 기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주고, 물론 값싸게 팔겠죠. 곡식을 많이 거둬놨으니까 싸게 팔겠지만, 그러나 돈을 받고 곡식을 국가가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근이 있고 배가 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축을 받고 주는 겁니다. 가축을 다 줬는데도 여전히 기근이 계속되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토지와 자기들의 몸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굶어 죽는 것에 비해서는 국가가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았으니 민심이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유동자산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된 자산을 국가와 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토지를 받아달라. 그래서 토지법을 고쳐서 5분의 1, 5분의 4. 국가가 그렇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요셉이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서는 이것은 파라오에게 결정적으로, 바로에게 결정적으로 유익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혜로운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책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옳으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을 사고 토지를 사고 그래서 국가가 굉장한 힘을 갖게 되는, 물론 그걸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또 외국인 총리로서 이와 같은 일은 지혜로운 현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한 일들을 보면 첫 번째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다. 문제에서 그의 부르심의 특성, 생명구원이라는 요셉의 트레이드마크를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요즘 아이들은 되게 이렇게 굵직한 거, 사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그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좋아했고 우리들도 살짝 조금 좋아하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뭐 유튜버가 되겠다는, 요즘은 좀 그것 좀 들어갔겠죠. 이제 얼마 전에도 유튜버 되는 거, 어떤 아이들이 인스타나 이런 걸 그렇게 그냥 목숨을 걸고 좋아하는 것도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선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부안회동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아카데미에 이제 강사님들 중에 우리 디자인 전공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저는 그 예술계통의 문외한이어서 굉장히 좋았지만 중간에 살짝 졸았어요. 그 내용적인 면에서 살짝 졸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보니까 디자인 뭐 이런저런 디자인 하고 싶은 아이들이 굉장히 숫자 대비 많이 있었고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걔들이 굉장히 초롱초롱 또 끝나고 가서도 그 전사님에 가서 많이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큰 어떤 주제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는 저는 생명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그 위대한 능력은 생명구원이죠. 예, 물리적인, 육체적인, 썩어질 것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썩어질 몸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치유는 몸 자체의 치유가 장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고 주님 나라에까지 이어질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을 치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곤혹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결국은 육신을 구원하는 곳에 다 집약되어 있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다가 희생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수많은 민중들을 뭐 기근에서 구하든지 홍수에서 구하든지 예, 아니면 역병에서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인가 이제 그런 허무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명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몸에서 다시 살아서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그리고 육체의 생명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얼마를 더 살다가 다시 죽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생명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가장 위대한 가치요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었는데 생명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라. 니들이 유튜버가 되든 디자인을 하든 아니면 축구선수가 되든 아니면 연예인 기획을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안 해도 할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 기획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아주 세분화된 미분화된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뭔가는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직업의 도구에 뭐가 들려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요셉의 손에 예 그가 으뜸 수레를 타고 복음 수레 으뜸 수레 그리고 손에는 그 지휘관의 총리의 호를 가졌던 게 과연 몇 년이나 될까요? 그 인생에서 그보다는 노예 시절 마대자루가 들려 있고 예 이 화장실 푸는 주걱이 들려 있고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들려 있었지 않았을까? 그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겠는가? 그러나 이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요셉은 나중에 눈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구원에 쓰임받는다. 큰 의미에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것, 생명구원에 쓰임받는 것. 우리 이번에 아이자이어 61이 이사야서 61장이죠. 거기에 비전을 가진 우리 찬양 그룹인데 그 김포순복음교회 거기가 꽤 굉장히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에 기반을 둔 찬양 사역 팀이면서 동시에 또 국내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오랫동안 활동하는 그런 찬양 그룹이죠. 그냥 찬양 그룹일 뿐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이루는 것도 아니죠.
물론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어떤 집회를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찬양팀은 그 중에 아주 한 부분을 담당할 뿐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집회를 하면서도 볼 때 영향력이 크죠. 영향력이 큽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찬양의 영향력은 크고 보니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2층에 있는 부모 세대들의 훨씬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방방 뛰는 거는 2층에서 훨씬 더 많이.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그중에는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음향을 만지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생명을 위한 사역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인생을 살 때 모든 것은 생명 사역이죠. 생명을 위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아이들 보고 우리 50년 전에 소원이 뭐냐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선생님과 간호사밖에는 거의 없었어요. 다른 직업적인 가능성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다 간호사가 되거나 선생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직업적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가장 위대한 꿈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 되게 하는 그런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즘 그 축구 국가대표로 뜨고 있는 그 이재성 선수가 마인츠 중학교에 다니는데 새가족 사역팀 사역한다고 들었어요. 예, 여기 와서 아마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축구는 수비수를 속이고 가서 공격적으로 빈틈을 찾아 들어가서 저쪽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대해서는 전투로 따지면 적의 역할을 하는 거고 공격수는 특히 후방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쪽 팀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게임일 뿐이지만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전에 그 개그맨들, 개그우먼들이 뭐 요즘은 그런 걸 볼 일이 전혀 없지만 예전에 한 번씩 보면은 그 막 넘어지는 온갖 그런 것도 하고 말도 너무나 이렇게 걸쭉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연말에 시상식 같은 데 나왔을 적에 특히 개그맨들이 그렇게 신앙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뭐 배우나 가수나 명사들은 신앙이 있어도 그냥 살짝 한마디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개그맨들은 굉장히 신앙 고백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미디 때 나와서 저렇게 넘어지고 그냥 막 걸쭉한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저거하고 신앙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체험이 뜨겁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무대에서 뭐 자기들이 쓰지 않았으니까 대본을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고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무대에서는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벌써 창세기 47장만 돼도 이제 우리는 요셉이 우리들하고 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바로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방 종교이고요. 요셉은 애굽의 이름을 얻었고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열두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었지만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신 열두 지파 안으로 들어가고 요셉은 이제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애굽에서 뼈를 묻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첫 후병이고 앞서 달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의 바통은 유다에게 넘어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그의 그 스토리가 많은 부분을 주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는 요셉은 굉장히 성경에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저도 그렇게 알았고 또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구속사의 무대에서 징검다리를 놓고 조용히 사라져 가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구원의 출구를 마련했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극심한 기근과 국가적인 위기에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주는 그의 지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지혜였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의 그 지혜가 빛을 발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그것은 나중에 이제 40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지만 그리고 본격적인 테이크오프는 출애굽기부터입니다. 그 출애굽의 가장 시작을 여는, 그래서 그 200만 이상이 움직이는데 가장 유동성이 좋았던 그곳이 고센 땅이죠. 요셉의 선견지명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거기서 아주 잘 살게 될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리고 죄를 범한 인생 가운데 위기는 끝이 없는데 그들이 이방 땅에 와서 살잖아요. 애굽의 지배 아래 살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곧 등장할 것이고 요셉의 총리로서의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방의 문화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사기 이하에서 보듯이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다. 요셉이 우리가 암송한 구절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셨다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만홀히 여기면 어찌 공변된 보응을 피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구원의 호를 가지고 우리에게서 생명을 저면에서 흘려보내고 이식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는데 직분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우리가 거기에 숨어 있으면 아마도 우리는 또 유혹을 받고 세상 유혹, 우상의 시험들을 받을 겁니다. 그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부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역사, 교회의 문화, 교회의 조직, 직분 안에 숨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피곤하고요. 힘이 듭니다. 그냥 고정적으로 예배 드리면 사람들에게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매번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힘들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올까? 이번에는 누가 섬기지?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부딪히면 어떡하지? 마음이 상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불편하잖아요. 그냥 고정적으로 주어진 일들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상의 시험이 금방 찾아옵니다. 예. 아무 일도 없이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그러면서 매너리즘이 찾아들고 졸리고 그리고 은혜 없는 시간들이 그 공백, 은혜 없는 공백을 마귀는 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몸에 병이 들고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냥 내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좀 좋지 않은 것을 먹었거나 또 그런 시절을 보낸 게 그냥 지나가지 않았구나.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자세가 안 좋았다든지 잠이 부족했다든지 쓸데없는 것에 골몰했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았었대라든지 그럴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구나. 내 몸에다 병을 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한 달 정도 양치질 안 하면 이가 저절로 남아날 수는 없는 거죠. 예, 반드시 그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고센 땅에서 양치면서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그저 잘 되려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에스겔서 20장 8절의 말씀이 뼈가 아픈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정들 것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서 있다가 아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여기도 물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언제는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일강의 그 풍요와 아름다움 그들이 거기에 한때는 미혹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뉴질랜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이 중부 유럽 가장 선망하는 곳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금방 그곳은 광야로 변하고 여기서 왜 내가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탄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소 어두운 표현이긴 하지만 복음성가에 있었던 대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뭐 세상은 사랑할 세상이기도 하고 죄 많은 세상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세상이기도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유혹하는 세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배역을 끝까지 성실히 감당하고
생명 구원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일들을 조정하라고 우리들을 재능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어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갈등 조정하고 그리고 상한 마음들 달래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이게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 사역의 에너지와 능력의 거의 90% 이상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치인 마음들을 달래는데 다 쓰지 않도록 해달라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불신자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 어두워져가는 불신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DNA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부르심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빛나게 간증했던 이들로 새벽기도 사람 수를 채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들으면 다 이런 저런 일로 이런 시험 저런 시련 이렇게 저렇게 자칫하면 부상병동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달려야 하죠. 여러분, 그 마음이 혹시 조금 이해되시나요? 앞서 달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발전소 같고 생산 공장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앞서 달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국가 경제에서 성장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새로운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복지, 분배, 또 정의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항상 중요한, 예, 이 펜듈럼 같아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마도 사회적인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마약 천국이 점점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죠. K-POP 또 K-푸드 모든 K자 들어가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첨단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면에 그 화려함의 뒷골목에 아마도 죄의 원상들이 점점 넓혀져 간다는 의미일 테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역시 우리가 최고야 그렇게 자만할 수는 없죠. 사실 최고도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 쓰임받는 한국 민족이 되고 또 우리들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과 고센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역사는 노도처럼 흘러가는 거죠.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의 덕을 보는 것 같지만 야곱은 이 창세기 이야기들을 보면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구나. 야곱은 요셉보다 영적으로 뛰어납니다.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였고 물질에 매인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에 야곱은 소유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에 매이지 않았어요.
고센 땅으로 올 때도 그곳에 살 때에도 야곱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오히려 훨씬 더 사로잡혀 있는 야곱은 약속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물질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야곱은 바로 그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밝게 깨어있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물론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올해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게,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허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우리가 깨닫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한 조각 육신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유의 사람 대신에 약속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